안녕하세요. 쿠알라룸푸르 세종 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놀리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해요.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아주 재미있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에 관한 것도 많이 알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. 얼마 전에 제가 1박 2일 백두산을 가다 특집을 봤어요. 그 특집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. 백두산은 어디 있지? 한국에 있는 것 아닌가? 중국을 왜 통과해야 되지? 멤버들은 압록강을 더 내려갈 때 다른 배를 타는 북한 사람들을 왜 못 부르지? 이런 질문들이 하나하나 계속 떠올랐어요.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 특집 제1부가 끝난 다음에 인터넷으로 제가 백두산, 단동, 신이지, 압록강,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해 검색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 좀 알게 됐어요.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알게 될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해요.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 문화가 한국 역사에 관심을 점점 갖게 됐어요. 만약에 제가 한국에 갈 때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에 대해 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다른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